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총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해설 강의는 지금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하고 이제 총평을 할 건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이번 저 모평에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난 게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공부를 할 때 잘 못하면 이게 기본적인 개념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잘 아우르지 못하면 모평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학습법 말씀드릴 테니까 볼게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원별 문항 출제 수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고 내고 있고 보통 한 2단원 5개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네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이게 한 문제가 3단원에 집어넣어도 되고 2단원에 집어넣어도 되는 문제라서 그게 이제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원별 문항 수가 이제 밸런스가 맞았다 보시면 되겠고 3단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이 또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였습니다. 자, 등급컷 한번 볼게요. 예상 등급컷. 이게 이제 선생님이 모평 다음 날이거든요. 이게 뭐 정확한 등급컷이 아닐 수 있겠지만 예상 등급컷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40점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죠. 그죠? 이게 40점이 나왔다는 건 어려웠다는 거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래서 이제 뭘 어려워했는지 좀 봐줘야 되는데 40, 35, 29, 23 이렇게 등급컷이 여러분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평은 여러분들 그 1등급 맞으면 되게 좋은데 그냥 마냥 좋아할 필요까지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모의평가니까 수능을 준비할 때 만약에 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그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못 봤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시험인데 예행 연습을 잘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럼 난이도 잠깐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생소한 주제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랬을 것이고 실제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라고 선생님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등급컷만 보면 이제 극상이었어, 극상. 알겠죠? 등급컷만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지엽적인 주제들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 5를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가 항상 보는 건데 오답률이 81%라는 건 정답률이 19%라는 뜻이에요. 이건 되게 웃긴 오답률이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왜 웃었냐면 비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찍었다고 생각해 봐요, 애들이. 그럼 정답률이 20%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찍지 않고 풀었다는 거죠. 그죠? 풀어서 19%의 정답률이 나온 거고 이거 상당히 낮아요. 이것도 이제 뭐 정답 26%, 29%고 36, 30, 3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워했다, 학생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뭐 이제 써놓은 거 보시면 정답률 50% 미만의 문항이 8개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고 특히 비천체에 세 문항이나 있고요. 천체는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학생들이 어려워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문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럼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해설은 해설강에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시고 지금 특징만 좀 잡아가지고 갈게요. 왜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5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19%가 나온 문제인데 15번 문제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에요. 일단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인지 몰라서 틀린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이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인데 아직 안 띄웠어요. 2021년에 발사 예정인데 요거는 적외선을 관측하는 망원경이에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후속 망원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할 거야. 선생님 이제 망원경도 다 달달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의미 있는 걸 내,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 되게 우수한 출제진들과 교수님들이 합쳐서 문제를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심플한 논리거든? 그럼 모양 빠지는 문제를 내겠냐고.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망원경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나온 허블 우주 망원경 있잖아. 허블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주로 관측해. 이런 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망원경이야.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또 유명한 망원경이 찬드라세카 X선 망원경이 있거든. 말 그대로 X선을 관측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명한 망원경들, 우주 망원경들 몇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연계 교재나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유명 망원경들은 좀 알아두자. 알겠죠? 이게 이제 그런 걸 좀 시사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아, 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작년 수능 치를 때에도 아, 요 그래프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평가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이번에 나왔네요. 이 그래프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평가원 시험에. 근데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거 나오면 아이들 많이 틀릴 거야,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거든. 왜냐면 그래프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을 갖다가 학생들이 좀 우산화해가지고. 많이 안 봤는데 요거와 요거는 직접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기 태양복사. 요거를 갖다가 표시를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를 표시해서 각각의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두 개를 대입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에너지량을 이걸 100으로 두고 대기가 흡수하는 25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25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기억은 반사되는 거라서 30이고 그럼 지표로 들어오는 나머지 양 있잖아? 이게 이제 45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푸실 때 여러분들 두 개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번 나왔던 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 수능에 나왔었어. 계속 나오죠? 이거는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식해 보이는데 그냥 다 외우게 시켜요, 현장에서 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숫자를 다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숫자를 외우면, 거꾸로 얘기해, 숫자를 외우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각 항의 의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대기 방출량 이게 154인데 얘는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커져요. 그리고 다 적외선으로 나와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다루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빈출 주제니까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들었죠. 정답률 26%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출을 많이 안 푼 거예요, 아직.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아, 요 문제. 아, 그림이 좀 작게 들어가겠는데 요 문제가 약간 뭐라고 그럴까? 학생들을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낚았다. 아, 뭐 이런 느낌. 첫 페이지 4번 문제예요. 정답률 29%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기에 있는 글을 잘 읽어야 돼요. 태풍 중심의 기압 변화량을 줬어.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낚여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글씨를 꼼꼼하게 읽으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시험도 사실은 텍스트가 좀 많아서 그렇지 시간이 모자란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느낌을 주는 평가원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런 텍스트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함정 요소였죠. 관측 당시 기압 빼기 생성 당시 기압이라고 나와 있어. 보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보기에 생성 당시의 기압과 소멸할 때의 기압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첫 페이지 보면 생성 당시 중심 기압분의 소멸 당시 중심 기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생성 당시 기압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어디 숫자가 나와 있냐면 여기 숫자가 또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5라고. 그죠? 요게 이제 포인트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탐구 실험 문제가 나왔는데 태풍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너희들이. 근데 기본 지식 가지고는 풀려면 이렇게 낼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탐구 실험 문제는 글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 실험 매번 강조를 합니다. 도대체 함정 요소가 뭐가 있을까? 비교 요소가 뭐가 있을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내진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모양 빠지는 걸 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함정 요소 없이 이런 걸 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정답률. 오히려 천문 문제가 정답률 이거보다 높죠. 그죠? 정답률 36% 나왔는데, 천체 관측 파트예요. 정답률 36%. 요것도 이제 처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2분의 기억, 8분의 니은, 이런 식으로, 내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케이스가 처음 나왔는데, 이런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기본적인 것들. 이심률이란 무엇인가? 케플러 제3법칙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셨으면 문제를 적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너무 눈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근일점 원점 나왔으니까 타원도 딱 그려가면서 아 근일점이 이거지 원일점이 이거지 장반경이 뭐지 이심률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푸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해설강에도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 요식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근일점 원일점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이식이야. 뭐 공식이라고 말하기 더 민망한 식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공식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원일점의 거리에다 근일점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A값 나오거든.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심률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A분의 중심에서 태양까지 초점까지의 거리가 K라고 두면 K가 나오는 거예요. A분의 K인데 이게 이식으로 쓰면은 원일점의 거리에다가 근일점의 거리 더한 다음에 원일점의 거리에다가 근일점의 거리 빼면 돼요.
알겠죠? 요식도 여러분 같이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이제 아주 유용할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요식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도 이건 조금 많이 갔어. 좀 심하야. 근데 쉬운 식이니까 알아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알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이제 수업의 기조를 그렇게 잡을 건데 조금 과하게 하는 게 맞아, 이제. 이제는 트렌드가 조금 과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볼 게 없단 말이야. 왜냐면 어떤 거든 나오거든 이제. 알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 편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20률 정의를 낸 거니까 교과 범위를 벗어나진 않았어. 근데 요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으면 20률을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 크다 작다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풀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심화되게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가 정답률이 39%가 나왔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달 문제는 똑같은 그림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는 보름달이 남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는 거고 적용 비교하는 건데 천문은 전통적으로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아직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차근차근 하시면은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번 시험에서는 천문 문제가 조금 더 깔끔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을 내는데 오히려 부담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총평 이번 시험 문제는 어려웠어요. 일단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암시를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앞에 지엽적인 내용들의 학생들이 많이 흔들린 모습들을 봤다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6평은 그런 것들을 갖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험이었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득점을 갖다 좀 많이 잘했다, 거의 다 맞았다 이런 친구들은 기출을 정말 잘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잘 분석을 하면 평가원 시험에 여러분 대처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평 이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습 전략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게 기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기출. 기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관건이 될 거고, 당연히 EBS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순위권에는 없었는데, 기출하고 EBS에서 나온 문제들 중에, 특히 기출에서 반복해서 나온 문제 중에 또 많이 틀린 그 문제가 있어. 뭐냐면 아름다운 한반도 같은 거. 이것도 정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특정 단원들, 예를 들어, 뒤에 이제 좀 지엽적이라고 우리 생각될 수 있는 아까 망원경이라든가 행성 탐사라든가 아름다운 한반도 이런 거는 기출 EBS가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까지. 선생님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요거를 반복해서 이번 여름에 1회 독을 더한다 생각을 하시고 EBS는 수능 완성이 나오니까 그거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7, 8월을 여러분들 잘 보내야 이제 그럼 9평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 두 달 동안 여러분들 모든 걸 좀 쏟아부어가지고 이걸 보시고 9월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쭉 여러분들 이어가는 거예요. 그 기세를. 그러면서 마무리를 잘 하면 수능 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여름 강좌가 이거야.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이란 강좌를 열어요. 왜냐면 이게 또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항상 매년 똑같아 왔어요. 그러니까 모평을 딱 보고 나면 아 이게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출을 바라보는 방식. 기출을 변형시키면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는가?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원래 기출 문항을 살짝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변형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거의 근본 의미는 이거다. 핵심 의미는 이거다. 왜냐면 주제는 계속 반복되잖아. 지구과학이 얘들아, 나올 수 있는 주제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파생시키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한 주제를 봤을 때도 되게 이걸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열수지평형 문제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 그림이 원래 계속 나왔었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방식들. 그럼 지구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쭉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되게 중요하니까 6평 이후에 7, 8월에 이 세 가지 좁혀줄게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기억 못하니까 기출 EBS 교과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여름방학이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크게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수험생활하면서 여름이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왜냐면은
날씨까지 더워버리니까 견디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죠. 이번 여름에 난 기회로 잡고 여기서 또 다른 내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학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6평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 그 이후에 수능까지 무난하게 우리 만점까지 쭉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열심히 달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 사람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 약간 아저씨 같긴 한데 내가 나이가 또 좀 더 많잖니? 그지? 여러분들보다, 그죠?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담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목표가 똑같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래왔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현장에서 그리고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들 선보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